일단 5개 종목 저희가 좀 선택해 봤는데, 선정해 봤는데, 특히 급락이 심한 디지털 옵틱, 왜 그런 건가요? 오늘 갑자기 뭐 유일하게 오늘 하한가 들어갔는데 네. 지금 잔량도 오전에 한 150만 주까지 쌓이다가 지금 조금 좀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이탈 도저히 뭐 팔지 못할 것 같으니까 빼는 물량인 것 같은데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현재 그 관리 종목이에요. 네. 관리 종목인데 지난주까지는 재료를 하나 갖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다가 오늘 오전부터 좀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확실히 좀알 수는 없지만은 뭐 네. 예상은 하는 건 있는데 지금 보도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회사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자본 잠식 그렇죠. 상태예요. 네. 지금 5년 연속 적자를 좀 기록한 상태고. 작년에 적자 폭이 515억으로 상당히 커졌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1분기, 2분기 계속 지났는데 거의 뭐 적자를 면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렇다 보니까 이 자본 잠식 계속 진행되고 어떤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오늘 급락을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난주에 급등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 회사가 원래는 그 광학 그 렌즈 뭐 이름 그대로, 사명 그대로 광학 렌즈를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대주주 지분이 8%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은, 회사가 조금만 괜찮다라면 아무래도, 지분 경쟁이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회 등록이나 이런 데서 여러 군데에서 아마 좀 노려볼 만도 한데,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쪽으로 좀 흐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자체 존립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가 지난주에는 코로나 이제 19 관련해서 이제 백저그어 진단 키트 그런 쪽을 이제 하는데 기존에는 그 신속 진단 키트가 이제 코를 통해서 이제 채취하는 그런 PCR 방식이었는데 이 회사가 타액 그러니까 침을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한 거죠. 그리고 이게 향후에 확장성을 고려한다면은 이제 가정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 되면 아마 그런 쪽이 좀더 진행될 것 같아요. 좀 확대가 될것 같고, 그렇다면 그런 쪽에 상당히 재료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개발을 하고 이제 임상실험에 돌입, 임상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뭐 임상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 주목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걱정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 본연의 가치가 그 광학 렌즈 그 사업이 그렇게 산업이 조금 어려웠었던 모양이죠. 실적이 아무래도 그렇게 안 나온 거 과거에는 보니. 진짜 이게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좀 오래된 회사인데, 네. 렌즈 카메라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 네. 이게 점점 디지털화되면서 그쪽에 좀, 내용이 상당히 축소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 쪽, 원래 이 회사를 지금 이제 갖고 있는 회사 대주주가 이제 그런 쪽에, 네. 의료기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진단키트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 회사가 그래도 자구책 노력으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연초에 한 6월 달인가요? 시비 전환되는 게 있어요. 한 380억 정도 시비 전환되는데, 만기 전에 시비를 상환하고 그 물량을 소각해버렸거든요. 상당히 괜찮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주식 수를 줄이고 여러 가지 자구책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고, 그렇고, 최근에 그 무상감자도 했어요. 5대1 네. 비율로 해서 무상감자를 실시해가지고 자본금을 100억대로 상당히 낮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인데, 현재로서는, 이런 오늘 하한가들한테 내용 없이 지금 잔량이 쌓인다. 아무래도,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유상증자를 얼마 전에 얘기가 됐었는데, 네. 그 유상증자가 아마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나 해서 지난 10월 28일에 3자 배정으로 해서 유상증자 한 120억 정도를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주가도 이게 13%나 급등을 근데 했는데요. 저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나오면서 이 회사가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회사의 적자 부분은 계속 진동된다면 자본시장가 계속 5년 이상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그 폐지 쪽의 얘기 위험성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쪽에서 오늘 개인의 매도가 그냥 쌓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뭐 목요일 금요일만 해도 기관에서 수급이 매수도 들어오기도 했던 그런 기업인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버틸면 안 되는 도망을 가야 되는 종목이겠군요. 예, 보유자 분들. 예, 가능하면은 네. 현재 가격 자체도 지금 바닥권이거든요. 바닥권에서 터닝할 수 있는 재료가 이제 지난 주에 나오는 이제 코로나 신속 항원 진단 키트인데 이 재료 가지고는 이 회사를 살릴 만한 모멘텀이 가능할까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길게 본다라면은 이런 어떤 그 노하우를 갖고 충분히 버틸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좀 걱정된다 해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게 좀 이제 상한가가 풀려가지고 거래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위험 쪽으로 좀 보면 네. 시각을 보고 가져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K 콘텐츠가 각광을 받는 시기인데. 주가는 또 천차만별이군요. A스토리는 오늘 14%까지 급락을 했네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나와서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이러다 보면은 그때 더 많이 매주 빠졌어요. 월요일마다 지금 나와서 이 종목을 말씀드려야 할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그 지리산이에요. 네. 지리산이 이제 테로 TVN에서 이제 창사 기획으로 크게 이제 큰 꿈을 갖고 이제 했는데 이게 CG에 이제 문제점이 좀 많았다 그러죠. CG가 좀 과하게 표현됐다. 그러니까 게임에서나 나올 수 있는 CG가 일반 드라마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높이가 이제는 너무 예리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과거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너무 기대가 컸었나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실망하면서 단기간에 올랐던 그 시세를 그냥 거의 반납하는 그런 네, 양상이 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월요일, 화요일 급락을 하고 오늘 또 월요일 급락을 하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지금 하락폭이 한 35%가량 네.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그 제작사들 주가가 강하거든요. 네.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그 넷플릭스 향후에 들어온다는 네. TV, 애플, 디즈니 여러 가지 그 이제 회사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런 쪽에 제작사들의 지금 영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이게 가능할, 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버틸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에 좀 너무 많이 빠졌고요. 네, 고점 네. 대비해서. 그리고 지 회사가 지금 실적이 작년 재작년 계속 적자를 보다가 올해 2분기에 45억 흑자를 냈거든요. 네. 작년 적자 폭이 9억이에요. 그런데 한 분기에 45억 흑자를 내고 올해 흑자로 분명히 터닝을 하겠죠. 어느 정도 폭일지 모르지만은 기대감이 크고 또 이런 작품도 나오고 이 작품이 기존의 그 작가가 김의 작가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킹덤이나 그런 쪽에 유명한 작가고 감독도 과거에 그 태양의 후예 도깨비 이런 작품을 했던 후행 보증 작가가 함께한 예 이응봉 네. 감독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주연 배우도 전지현 주재현 탑 클래스 배우를 했는 갖고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결과는 참담하게 지금 끝나는데 글쎄요 매주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는 좀 심하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 제작사 쪽에 어떤 테마가 형성돼 있고 향후에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근데 단지 저한테 CG 문제 때문에 CG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네. 그런 문제를 기류로 해서 이제 매도가 집중되면서 지금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너무 컸다. 차트를 잠깐 보실 수 있다면요. 네, 네. 지금 일봉 차트인데 고점에서 그냥 2주 사이에 그냥 빠졌죠. 네. 다행스러운 것은 일봉 보면은 이미 제2동 평균선을 다 하향했는데 주봉을 보면은 딱 걸렸어요. 네, 이게 120주짜리죠. 60주짜리 거의 1년짜리 봉인데 기존의 여기에서 한번 터닝한 모양이 있죠. 상당히 의미 있는 선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빠진 데 딱 걸렸기 때문에 글쎄요 잘하면은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실 수 있다라면은
현재가에서 뭐 조금 내일 조정을 좀 보인다도 조정가에 좀 매수 정도는 전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단기적으로는 매물대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매물대가 여기 나오거든요. 4만 원 직전 한 3만 8천 원인데 이 부분까지는 목표가를 두고 한번 매매하시면 어떨까. 다만 손절가는 짧게 보고 이 전저점이 한 2만 6천 원대 아주 여기까지 기다리고 빠진다라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요 위로 올리면은 요 한번 부닥치는 부분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눌림목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3만 원대 심리적으로도 좀 가격대가 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3만 원대 짧게 하향 돌파하면은 손절매를 설정하시고 한번 매매해 보시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드라마 한 편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기 너무 과하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까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련의 종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센디오라는 또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까지 11% 지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이 왜 또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좀 이름이 좀 생소하죠? 네, 생소한데 이 회사가 상당히 오래된 회사예요. 거의 상장된 지는 30년이 넘었고요. 그렇군요. 회사가 창립된 지는 뭐 45년 정도 된 회사인데 이게 과거에 의성실업이에요. 의성실업이 이제 올해 그 새로 이제 재상장시키면서 이름을 이제 바꿨는데 이제 회사 주인도 아마 바뀌었을 거고 업종이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은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완전히 바뀌어서 70년대 의성실업. 예, 77년도에 상장이 돼가지고 89년도에 그러니까 창립이 돼서 89년도에 상장이 된 회사예요. 정말 오래된 과거에는 라디근 회사인데 이 회사 찾다 보니까 이게 아센디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역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확실히 드는데 확실히 소속사 연예인 분들도 오래 하신 분들이시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완전히 이제 업종이 이제 전환이 된 셈인데 최근에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상당히 급등을 맞아요. 했다가 오늘 조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조정이 아무래도 그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은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유상증자가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아니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오늘 많이 빠지긴 하지만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회사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보여요. 최근에 뭐 테마 하면은 메타버스가 그렇죠.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 메타버스의 강자가 여러 개 있지만 우리가 초창기에 자이언트 스텝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 회사랑 이제 그 업무 협약을 전략적 업무 협약 MOU를 체결을 했어요. MOU의 효력성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체결을 해서 그 관련했고 최근에 그 웹툰 원작으로 된 SF 재난 영화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 제작할 려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초기 자본금이 한 200억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는데 이런 쪽에서 향후의 관계를 계속 진행시키면서 이런 메타버스 관련 그리고 이 회사가 경기도 지역 한 군데 종합 그 스튜디오를 개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 향후에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가상현실 어떤 스튜디오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성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신규 음악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음악 사업이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같이 사업을 하긴 하는데 IMH인가 어떤 비상장 엔터테인먼트 회사랑 이제 신규 음악 사업에서 사업 확장을 계속 늘리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회사에서 완전히 탈바꿈하고 새로운 시도에서 여러 가지 현재의 어떤 그 주주 테마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확장성을 기하는 쪽에서 한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재작년, 작년 계속 적자였거든요. 적자였다가 올해 아직은 불투명한데 네. 1분기에 약간 흑자를 냈다가 2분기에 또 소폭 적자를 냈어요. 그래서 올해 적자를 면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적자폭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마 가능성을 보고 아마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는 쪽에서 한번 오늘 급락은 아마 맞대응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예,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많이 빠진 11%나 지금 하락을 하는데 현재 가격에서 조금 더 빠진 가격 내일 정도에서 매수 한 2,900원 선 언저리면 어떨까 생각이 네네. 들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이 한 4,000원까지도 좀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게 탄력이 붙으면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4,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짧게 손절가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밑에까지는 필요 없고 한 2,200원 선이면 매물 때 하단 쪽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하락한다면은 조금 더 하락하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짧게 2,200원을 보고 네.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센디오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졌지만 좀 버틸 만한 종목 조금 짧게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